엔비디아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6%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학개미 분들의 웃음이 오늘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투심이 기술주에 쏠렸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은 또다시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언제쯤 3대 지수가 함께 다 같이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또 어제랑 정반대의 지수 흐름이 나왔는데 꼼꼼하게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 0.4%가량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0.76%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인 장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간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이날 6.7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전히 기술 또 AI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주장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엔비디아의 최근 하락세는 단기적이었을 것이고 또 차익 실현 욕구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실적에 실제로 수치가 찍히고 있는 만큼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다른 대형 기술주도 대체로 오름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73%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팀즈와 오피스를 번들로 묶어서 판매한 게 반독점법 위반이다라는 유럽연합의 주장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주가 일단은 상승세로 반응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도 0.4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하락했었던 알파벳, 메타, 아마존 모두 상승부를 켠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테슬라도 2.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강한 상승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섹터들 한번 보실까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빨간불을 켠 섹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에 돈이 풍부하진 않다 보니까 한쪽으로 투심이 쏠리면 다른 섹터들은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장의 승자는 기술주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술주가 웃은 가운데 주택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울상을 짓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일단 풀코퍼레이션이 그 방화쇠를 당겼습니다. 풀코퍼레이션, 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영장 자재를 판매하거나 건축 관련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영장 건축 수요가 약하다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 8% 이상 급락을 했고요. 더불어서 수영장 관련주 모두 5%대, 4%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주택 관련주로도 하방 압력이 번졌습니다. 특히 홈디포 대형주죠. 3.58%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매물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침체돼 있다. 수요가 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요일장의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서웨이가 또다시 비아디 지분을 팔았습니다. 7%대였던 지분이 다시금 6% 아래로 5.99%까지 또 축소가 됐는데요. 이 소식에 비아디의 주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0.91%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항공 부품 제조사로 이 스피릿은 2005년 보잉에서 분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잉이 최근 일련의 사고들을 겪으면서 부품 안정성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를 다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길 보잉이 인수를 현금으로 하려고 했다가 주식으로 그 인수 방법을 바꾼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주당 $35 수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솔라에지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기술 부문의 글로벌 기업인데요. 주가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2029년 만기가 되는 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장에서 국채금리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736% 그리고 10년물은 4.2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에 PC 가격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이 PC 가격지수로 인플레이션 추이가 확인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국채금리 또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 일시적으로 멈춤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 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WTI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날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0달러대 유지를 했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국제 금리가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6%가량 내렸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So if you look at the markets are an exact reversal of what happened yesterday. And actually, the prior few days, we had actually had some hope because value stocks had started to do better again. Energy names, for example, financial names had done better than even tech. And so what we're seeing today is a complete reversal of that. All year has been a growth-dominated market, and today we're right back to it. I think if we look ahead for the rest of the yea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politics is going to play a role, at least people's interpretation or how they feel about who's going to win this next election. I think it is important. So what we may have been seeing, and some people may have been speculating already, is that if Trump does win, that should be good for the stock market. Obviously, his tax policy is going to be good for business in general. And I think, again, people may, you know, bet ahead of this coming cycle. So I do think a lot of, so what we tend to see historically is that the back half of the year, June to the election, we tend to see more volatility. Which is interesting because we haven't seen any volatility really over the past 6 months.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a big deal. I think volatility may enter the market. Maybe it already did with NVIDIA going down 13%. But I wouldn't be surprised to see more shifts back and forth depending on who may or may not win this election.